아우, 낚싯대 하나 빼야겠다. 우와, 이건 뭐야? 야, 그냥 들었는데. 우와. 우와. 야, 이거. 오늘 뭐야, 이거 또. 나 이리 와. 네 친구 왔어, 지금. 아, 형님들. 완전 돼지. 방생하겠습니다. 와. 야, 어디서 개구리 소리 들리네? 저 어디 논에서 개구리 소리 나는 것 같은데. 자, 한번 또 날라 봅시다. 이야, 물 찼다. 아, 형님들, 안녕하세요.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. 아, 얼른 시작하겠습니다. 진빵지옥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. 와, 물이 그때는 많이 빠져 있었는데, 뭐 많이라고 해봤자 수위 변동은 많이 없지만은, 야, 오늘은 물이 차올랐어.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. 아, 지금도 산란이 아주 굵직굵직한 놈들로 산란이 한창이네. 여기가 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, 앞에가 유채밭이에요, 유채밭. 앞에가 유채밭이고, 뒤에도 유채밭이고, 그림이 아주 이쁩니다. 거기다가, 지금 시즌에는 대물들이 막 나오니까, 아, 더할 나위 없죠, 더할 나위 없어. 자, 오늘은 한 마리를 잡아도 후회 없이 낚시를 해야 되니까, 목줄을 다 갈고 시작을 할게요. 여기가 걸면은 몬스터라 안전하게 지난번에 한번 썼던 목줄은 다 떼버리고 바로 앞에까지 막 애들이 나와갖고 돌아다니던데 이게 산란장 바로 앞에다가 낚싯대를 펴니까 오히려 더 막 치고 다니고 막 어우 너무 막 불편해가지고 찌보기도 차라리 입질 한번 와도 제대로 붕어가 입질을 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선택을 했는데 아주 짠닥짠닥하네. 와, 씨. 첫 수가 씨, 찌를 사정없이 가져가는데 살치가 나오네. 씨. 야, 감마. 그날 지난번에 왔을 때 아침에 일찍 입질 못 받았습니다. 진짜 털기만 엄청나게 털고 입질 안 하더라고요. 오늘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. 자, 형님들 낚싯대 편성 끝났습니다. 몇 대를 넣냐? 둘, 넷, 여섯. 낚싯대는 총 8대 넣었고 바로 앞에 떼짱 3.2칸부터 해가지고 저 멀리 5.8칸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서 안개가 팍 물안개가 피어올라서 찌가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화이팅 해가지고 오늘은 덩어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붕어로다가 자 화이팅. 와, 이건 또 뭐야? 아씨, 가지가지 나오네. 58칸 찌가 옆으로 슬슬 가고 있길래 쳤더니 길쭉이 나와버리네. 감마. 몸이 춥네. 올란붕어 여기 준 거 잠바 입어야겠네. 아니 꼭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고 나서 이렇게 확 추워요 한 번씩. 우와 찌 사라졌다 찌 사라졌다. 워미 나 미치겠네. 목줄 나갔다. 2.5인데 아니 그렇게 입질 안 하다가 나 진짜 씨.
아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마는 지금 보고 있다. 야, 입질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. 오팔칸 사라졌어. 오팔칸 사라졌어. 살살. 와씨. 아니, 눈치 없는 놈들이 왜 이러냐. 그래? 낚시 가방으로 들어가라 아주. 아니, 왜 눈치들이 자꾸 나와, 씨. 나이스. 와, 미. 목줄 나가버렸다. 얘는 뭐 어디서 힘을 상당히 많이 빼고 왔냐? 야, 이거 어떻게 빼냐? 우와, 사이즈가 어마어마해. 오씨, 아씨, 야야야, 가지마 가지마. 형님들은 인사하고 와. 잠깐 기다려. 나 기다려. 와, 형님들, 지금 돼지 한 마리 나왔는데. 안돼 가지마. 뜰채를 안 펴놨어. 아, 근데 왜 이렇게 힘이, 너 산란하느라고 힘 바빠졌니? 아, 나는 엘보 와가지고 힘을 못 쓰겠거든. 이리 와. 아니 거기 아니야. 뒤로 후진. 아우, 낚시 하나 빼야겠다. 우와, 이건 뭐야? 야, 그냥 들었는데. 우와. 우와. 야, 이거 오늘 뭐야 이거 또? 우와. 야, 씨, 나 미치겠다. 너는 어디가? 너 이리 와. 네 친구 왔어 지금. 우와, 얘는 힘이 장난이 아니야. 형님들. 우와. 우와, 이거 어떻게 꺼내지? 야, 이리 와. 우와. 손 떨려. 자, 일단 너 대기. 우와. 야. 안 돼. 자, 형님, 일단 하나씩 해결을 먼저 할게요. 이 친구 다시 나갔어. 아, 내 입질 없다가 갑자기 왜 이래. 우와, 그렇지. 그래. 자, 일단 이 친구는 성공했고, 이제 이 친구. 떼짱을 얼마나 말아놓은 거야. 우와, 나왔다 다시. 우와, 어깨가 빠져버릴 것 같아 지금. 와, 무사히 안착했다. 이야, 이게 뭔 일이래. 동시에 두 마리가. 와, 힘들어. 다 작은 친구. 큰 친구는 한 번만 더 털면 나가겠다. 와, 형님들, 이 작은 친구가 힘이 더 세. 그리고 우리 대구리.
개구리 큰 친구 이리 와. 와. 와, 씨. 얘는 진짜 별 힘 없었는데 사이즈는 어마어마하네. 우와, 뭐 배가 뭐 강아지 같다, 야. 우와, 우와, 이거 뭐 돼지라서 얘가 힘을 못 쓰고 그냥 뺑뺑 돌았구나. 와, 형님들, 제 손이 24cm거든요. 넘어, 넘어. 배가 24cm네. 우와, 이런 돼지는 또 처음 보네. 야, 너 얼른 가야겠다, 야. 배가 완전 만땅이다, 너. 어메, 야, 내가 얘 알이 엄청 들었겠는데. 자, 그리고 작은 녀석. 와, 이 자식 진짜 힘이. 쬐깐한 것이 뭔 힘이 이렇게 세? 힘이 엄청난 놈이었어요. 우와, 형님들, 여보세요. 이게 물어갖고 뺑글뺑글 돌아, 뭐, 악어같이. 와, 형님들. 완전 돼지. 방생하겠습니다. 와, 가자, 털지 마. 가. 가. 우차. 넌 밀어줘야 가. 혼자 못 가겠다, 너. 내 수심이 얕아갖고. 앞으로. 와. 아. 와, 힘들어. 와, 그리고 4.8칸에 힘 엄청났었던 놈. 얘는 타이밍 좋게 딱 잡혔어요. 그냥 들라 그랬는데. 자, 요 놈도 바로 방생. 야, 이 친구들 아주 그냥 힘이 그냥. 우차. 와, 힘들어. 와, 힘들어. 여기다 박아가지고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각을 줘야겠네, 각을. 각도로. 우와, 씨. 아, 형님들, 빠져버렸어. 오케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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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걸었어. 오케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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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걸었어. 우와, 얘는 뭔 제자리 버티. 워미. 자, 형님들 오늘까지 해서 진빵지역 두 번 들어왔습니다. 두 번 들어와가지고 한 번은 요 위에서 촬영을 했고 지금은 한 10m 밑에 거기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아, 붕어를 못 만났습니다. 결국 붕어를 못 만났고 몬스터 뚱땡이 손맛 후지게 봤습니다. 손맛 후지게 진짜 사자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낚시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, 붕어를 못 봤다. 그게 조금 아쉽고 지금 이쪽이 아주 그냥 한창입니다. 여기저기 할 거 없이 한창이니까 우리 좀 굵은 녀석들 궁금한 형님들 계시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손맛 보시고 또 주변에 꽃이 너무 이뻐요. 벚꽃이며 유채밭이며 지금 한창 축제 기간이니까 오셔가지고 재밌는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 집에서 오라고 전화 옵니다, 이제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